호디 유튜브 고마합니다. 자 여러분들 정말 오랜만입니다. 다들 가만있어 가만있어라. 자 여러분들 정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컨텐츠는 한즘의 행복 복음방편입니다. 오케이 됐어. 그렇습니다. 한즘의 행복 볶음밥편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물판을 준비했어요. 아 이 물판 모두 찌개죠. 예, 가마솥 뚜껑입니다. 이거 뭐 50cm가 넘어가는 아주 막 오리지널 소 뚜껑이죠. 자 먼저 삼겹살을 구워줄 겁니다. 왜 뭐 볶음밥편인데 왜 삼겹살을 구우냐. 그건 막 좀 이따 보면 압니다. 자 그럼 한번 구워보겠습니다. 잉? 한 3시간 전에 허브, 소금, 올리브 해가지고 제가 숙성시켜놓은 겁니다. 자 야 손이 많아 이거. 이야 뭐하려고? 기름 닦아야지. 야! 네. 이거 기름을 뭐 나 잘못했나? 이 기름 이게 기름이 좋은 게 나 가만히 있어라. 아 이게 뭐 여러분들도 왜 소 뚜껑을 뒤집어서 이거 뭐 삼겹살을 굽냐? 어? 이거 반대로 해놓으면 기름도 양쪽으로 빠지고 얼마나 좋냐? 에이 그것도 뭐 그래서 이 기름이 있어야 돼 기름에. 잠깐만 기다려보세요. 아 이거 이거거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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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라 이거 이 신김치 냄새 한번 맡아봐라. 이거거든 이거거든 올리 가자. 자 또 갑니다. 가자. 자 다 젓가락 들어라. 자, 자시소! 아, 따라해. 아우, 맛있겠다, 얘들아. 먹어봐라, 맛있어, 놈. 아, 맛있나? 존나 맛있다. 내려 보네. 맛있나? 응. 아, 먹어봐라. 아, 많은 거 기가 막히네. 야, 이거면 이거 입에 들어가는 거예요. 또 아, 네. 아니다, 그 모자이크에서 잡혀갔다. 먹어라. 자, 이제 다 먹었나? 자, 다 먹었나? 다 먹었지. 자, 여러분들 이거. 드디어 다 먹었습니다. 이씨. 자 그럼 볶음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거 보세요. 제가 김치랑 돼지고기 몇 점을 제가 남겨놨어요. 그냥 뭐 이거 버터를 그다음에 이거 양파 이 국물로 다 좀 다시 한번 볶음밥 됐니? 됐다. 먹. 아, 여기 보자. 아, 나 미친 새끼 여기 자꾸 갖다 대는 줄 알고. 근데 뭐 하는지. 아, 여기 갖다 대다. 아, 나 깜짝 놀랐네. 미친 새끼. 미친 새끼. 중간에 계란도 그래.
아, 이 새끼가 먹을 줄 아네, 이거. 연맛? 연기. 아, 연기. 가는 길은 이쪽이다. 일로 나가라. 가, 가. 응. 가. 바로 이거지. 이게 진정한 볶음밥이지. 최전선. 일선에서 뛰는 자랑스러운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라는 토대가 있기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이 누룽지들이 그 뜨거운 소뚜껑 바닥에서 양념에 쩌들고 찢어지고 눌러붙어가며 다른 밥알들을 지켜내기에 윤기 좔좔 흐르는 맛있는 볶음밥을 먹을 수 있는 거지. 그래서 이 누룽지들이 맛이 없냐고? 이거 다들 알잖아. 이게 제일 맛있는 거. 이게 진또백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. 그제? 이게 제일 맛있지. 자, 그러면 이 환상적인 볶음밥 한 점 한번 먹어봅시다. 자, 그럼 한번 먹어봅시다. 침이 막 나오네. 아, 좋아. 자, 한번 봅시다. 아이고야, 아이고야. 아, 이거 먹으려고 고기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못했는데 답답하네. 아, 개빡치네. 아, 게다가 이 손가락까지 작살났다니까. 아이고야. 여러분들 이거 보십시오. 아, 볶음밥 하기 전에 기름에 뒤어서 이렇게 돼버렸습니다. 아, 더럽게 아파요. 그런데 좀 멋있어. 제가 여행 좋아하거든요, 여행. 이렇게 이 각도 이렇게 보잖아요. 그러면 그 호주 그 울룰루 에어지락 같지 않습니까? 울룰루 부른 것 같아. 그리고 이렇게 딱 보면 손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거 같지 않습니까? 그 인피니티 스톤 마인드젠 마인드젠 색깔도 얘. 에이, 그래, 죽으라는 법은 없어. 어떻게든 헤매보자. 살릴 수 있어. 살려봅시다. 먹을 수 있는 거를 모아봅시다. 요런 데 안 타서 가, 요런 거 안 타서 가. 어우, 이거 많다, 이거 많다. 자, 이렇게. 됐어. 아, 됐어. 자, 이걸 한번 모아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중한 한 점의 행복, 볶음밥. 완벽한 한 숟갈입니다. 누러붙은 게, 이 새끼 이거. 이 누러붙은 게 제일 맛있거든요.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. 이 새끼들 다 먹고 이거 남았네. 이가 맥힌다. 아. 이 새끼들 이끝 맛있는 걸 니들끼리 먹고 있었네, 이 새끼. 너무 맛있고. 너무 맛있고. 응. 역시 이것들이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. 아, 이거 진짜 맛있네. 기가 막힌 볶음밥에. 와. 야, 근데 이거 진짜 아까부터. 아, 사실은 이게 딱 이렇게 유통 모양으로 딱 돼가지고 뒤집으면 노릇으로만 갈색 모양 돼가지고 그대로 접어가 입에 탁 씹어 넣으라겠는데. 아, 뭐 숱이 됐네, 숱이. 이게 불조절이 안 돼, 불조절이. 내 마음대로 안 되네. 이거 봐라. 요 봐라, 요 이 고기거든. 요 뭐 탄 거 이런 거 뭐 탄 간다. 요거. 너무 맛있는데 여러분들. 오늘 컨텐츠 뭔가. 자, 여러분들 오늘 한 점의 행복 볶음밥 편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. 다음에 더욱 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웰드. 아이고 진짜 버려도 아까 죽겠다.